또 슈만의 제자가 그 유명한 브람스거든요. 근데 브람스가 슈만의 와이프인 클라라를 엄청나게 사랑했었습니다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플루토 교실 4, 레슨 4 하는 날이고요. 이 단원에서는 제 3과에서 배운 나타낸 말이 사용된 연습곡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써져 있어요. 그냥 그 전에 배우셨던 나타낸 말잘 기억하시면서 쭉 불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80. 75로 할게요. C플랫, 미플랫 있습니다. 네, 하이든 놀람 교향곡 나오네요. 이 놀람 교향곡도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 하이든이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귀족들을 이렇게 모시고 연주를 하는데 이 귀족들이 맨날 내가 곡을 써도 졸기만 하는 거예요. 와서 교향곡이 94번이니까 하이든의 교향곡의 아버지라 그러거든요. 교향곡을 엄청 많이 썼어요.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. 노래들이 별로 특색은 없어요. 그냥 하이든 곡은 들으면 몇번 곡인지 잘 모르겠어요. 다 비슷한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자니까 근데 자기는 작곡가고 이 표현을 못 하잖아요. 저기 귀족분들, 높으신 분들이 주무시는데 내 작품을 들으면서 자는 게 짜증이 났던 거죠. 그래서 하이든이 생각을 한 겁니다. 이렇게 중간에 작게 작게 계속 연주를 하다가 쾅! 세게 한번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그 자는 사람 다 깨워줘야겠다.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둘째 줄까지 계속 피아니시모로 엄청 작게 작게 소리를 내거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첫 마디에 갑자기 피아노에다가 포르티시모가 나와요. 작게 부르다가 엄청 세게 꽝 하고 부는 거죠. 이때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보면 타악기도 꽝 치고 다큰 소리로 악기를 연주를 하게끔 악상 기호가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귀족들이 이렇게 졸고 있다가 이꽝 소리 듣고 이렇게 놀래서 깨는 거예요. 놀래서 깨서 이거를 놀람 교향곡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. 네, 이것도 한 가지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. 바로 한번 불어볼게요. 80.
슈만의 트로이 메라이가 또 나오네요. 또 슈만 하면 아 제가 이렇게 계속 사담을 계속 하게 되는데 슈만 하면 슈만 와이프 이제 클라라도 엄청 유명한 작곡가였어요. 여류 작곡가였는데 당시에도 여자는 그렇게 작곡가로 인정을 받기가 힘든 시기라서 곡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. 그리고 또 슈만의 제자가 그 유명한 브람스거든요. 근데 브람스가 슈만의 와이프인 클라라를 엄청나게 사랑했었습니다. 그래서 평생 브람스는 결혼하지 않고 슈만이 또 조금 일찍 죽어요. 클라라보다 일찍 죽어가지고 그런데 스승님의 와이프잖아요. 그래서 끝까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은 짝사랑으로 남긴 채 그렇게 그냥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좋은 친구로서 지내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좋은 친구로서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.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 좀 섞어드려야 책을 좀 더 재밌게 연주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말씀드려요. 이제 저희 학생들 가르쳐줄 때 이런 거 하나씩 알려주거든요. 클래식이 재미가 없잖아요, 사실. 그런데 이런 스토리라인이라도 알고 있으면 슈만 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브람스가 슈만의 제자였지 뭐 이런 거를 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런 음악적인 바탕 상식들도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또 애기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. 그럼 한번 불어볼까요? 60 조금 어렵네요. 조금 불기가 까다롭습니다.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8분 쉼표 들어가고 막 이래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. 제가 불어드린 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지 마시고 연습하는 부분 동안 이렇게 잘라서 들어주세요. 그럼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우실 거고 안에 랄렌탄도 둘째 줄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이세요? 랄렌탄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? 느리게, 그쵸? 조금씩 느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느려졌다가 그 다음에 꼭 쌍으로 나오는 세트가 있다고 했죠. 바로 아템포. 아템포가 셋째 줄 첫 마디에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 마지막 마디도 리타르단도 랄렌탄도랑 같은 거죠. 점점 느려졌다가 그 바로 다음 마디인 아템포가 쌍으로 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곡 제일 마지막에도 리타르단도에서 점점 느려지면서 노래가 끝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. 메트로놈 켜놓고 볼 땐 사실 느려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정박으로 제가 불었는데 메트로놈 끄고 정말 곡을 연주하듯이 연주하고 싶으실 때는 이 지시어를 맞춰서 느려졌다가 정박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오늘 레슨 4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